뉴스타파는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한상진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기자의 노트북 3대를 불법 압수수색하는 영상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검사와 수사관들은 한상진 기자의 노트북에서 대체 뭘 뒤졌을까? 압수수색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시작됐습니다. 곧이어 수사관들이 한 기자의 집 곳곳을 뒤져 노트북과 저장장치 등을 가져와 거실에 늘어놓습니다. 사실 오래된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동아일보 다니셨던 한 수사관이 노트북을 포렌식 장비에 연결해 압수수색 절차를 시작합니다. DFT라는 이름의 포렌식 프로그램이 사용됐습니다. DFT는 디지털 포렌식 툴의 약자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개발한 현장용 디지털 포렌식 도구입니다. 검찰 수사팀이 한 기자의 노트북에서 주로 확인한 건 이메일이었습니다. 네, 여기 파란색이 있는 게 키워드에 걸리는 거니까 지금 청구 파일에 있는 데이터까지 다 키워드로 한번 돌렸거든요. 이게 자체 이메일인가요? 네네. 파일은 저희가 봤는데 파일은 일단 기간에 안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는 다 제외를 했고 이메일만 지금 기간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 옆에 파란색 아까 그거 쓴 거랑 안 뜬 거랑 어떤 차이인가요? 어떤 차이인가요? 이거 파란색 있는 거는 아까 저희가 키워드 돌렸던 게 한 1,100개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드린 거고 이 나머지들은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는 안 된 거는 키워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파란색은 조금 더 유의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수사팀은 미리 준비해온 키워드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김만배, 윤석열 등을 입력해 이메일을 추출한 뒤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메일 중에는 한 기자의 개인정보, 뉴스타파의 회의 내용,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보와 취재 내용도 많았으나 수색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인도 10메일이 동기화가 돼 있어가지고 보고 지금 파일을 불러왔더니 그중에서 아예 뭐 기간에 제외되고 뭐 쓸데없는 거 빼고 나니까 2,180개예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불법이었습니다. 한상진 기자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가부터 사까지 여러 항목에 걸쳐 검찰이 청구한 압수 목록 대부분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나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용한 건 바 항목 하나. 한상진 기자가 본인 명의로 개통하거나 보관, 사용한 휴대폰 등 통신 단말기, 그리고 USB 같은 저장 매체뿐입니다. 노트북은 물론 한 기자의 자택에서는 한 기자 개인의 이메일을 열어볼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검찰이 한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벌인 불법 행위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한 기자 집에서는 어떤 서류나 문서도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지만 검찰은 한 기자의 취재 자료 등 자택에 보관된 각종 취재 서류들을 탈탈 털듯 수색했습니다. 그 압수 대상 목록에 문서는 없던데. 아, 그 혹시 만약에 이게 혹시 출력물이라면은 그거 전자 정보 혹시 있는지 그런 것 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책상 위에 있는 각종 서류는 물론 한 기자의 책장에 꽂혀 있던 취재 자료들, 심지어 이 사건과 무관한 한 기자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각종 자료나 우편물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모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검사관 저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종이로 출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는 압수수색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를 저희 변호사하고 저하고 같이 들었는데 듣는 순간에 아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의 뭐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담겨있는 뭐 수사기록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나 제가 사무실에 두지 않고 집에다 갖다 놓는 것들은 특히나 조금 민감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보더라고요. 수색도 하고 압수까지 해갔다. 그러면은 그 증거는 이제 위법 수집 증거가 되겠죠. 아마도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위법에 위법을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색만 했다. 그건 위법만 있는 거예요. 수사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죠. 위법한 수사고 위법한 수색이다.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이잖아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임의로 수사기관이 들여다 본 거잖아요. 뉴스타파는 영상 등 기록으로 확인되는 검찰의 불법 수사 행태에 대해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최윤원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